제가 냉전으로 넘어오면서 한번 텀을 뒀어야 되는데 너무 집중하는 바람에 텀을 가리지 못했네요. 자, 일단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주고요. 재정, 무역 다시 한번 볼게요. 슬슬 뭔가 들어왔을 것 같은데 자, 강철. 강철 아주아주 좋은데 입지가 안 되네요. 칭송 한번 보내야 될 듯 합니다. 칭송 보내면 바로 강철 수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칭송 보내고 바로 무역을 합니다. 4척 이상은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4척 이상으로 보내면 너무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지더라고요. 퀘스트 들어온 거 군사시설 2개 건설 필수적인 거죠. 만들러 갑니다. 임대주 전술가 배치가 안 돼 있는 애들 위치죠. 자, 전술가 가고요. 볼게요. 관리자 장군. 장군 이타주의 원예가 임금 풍경. 전술가 장군 이타주의. 이타주의는 카지노. 그렇죠. 카지노에 놔도 괜찮겠네요. 아, 여기 아까 개 좀 끌어올게요. 축제가. 축제가를 끌어오고 여기에 이타주의를 할게요. 노동자가 많으니까 애들 재산도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카지노의 전술가. 아니죠. 축제가죠. 장군. 아까 막사를 여기다가 지었죠. 이 장군은 나중에 그 군사기지 생기면 배치를 또 옮겨놓을게요. 지금 부두가 없고요. 이 맵이 물고기가 너무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기억이 돼요. 물고기 생산이 안 돼서. 자, 헌법을 선택하겠습니다. 보안감시는 그대로 가고요. 이거는 필요 없죠. 경영자가 있는 건물은 추계 효율. 요것도 나쁘지 않고요. 예산의 영향. 제가 예산을 지금 많이 높여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제일 괜찮은 게 계획 경제인 것 같습니다. 계획 경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미디어 매수. 미디어 예산 역시 높아짐. 언제나 미디어는 자유롭게 그리고 진실된 것만 얘기를 해줘야죠. 이대로 가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재정 상황이 너무 나쁘다는 거죠. 아, 재정 상황이 너무 나빠요. 은행도 빨리 하나 건설을 해줘야 되고요. 관광업으로 돈을 벌까요? 캐바레도 하나 지어주고요. 봅시다. 주거지 공동주택 아파트로 추후에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현대와 노동자 증가. 지금 제가 쫑알쫑알 거리고 있습니다. 빨간불 15,000달러 마이너스에서 16,000달러가 됐습니다. 지금 냉전으로 들어온 게 지질조사를 해주려고 들어왔어요. 지질조사 들어갈게요. 바로 공표를 해주고 조만간 상황을 봐서 자동화 광산들의 자동화를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은행 한번 지을게요. 은행을 건설을 해주고 은행이 15,000달러나 됐나요? 생각보다 비싸네요. 지금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요. 세척시 보석류 이거 가야죠. 세척 바로 배치를 시킵니다. 가구는 지금 제가 생산이 안 되고요.
양모 설탕. 딱히 좋은 건 없는데 지금 보석이 약 4,200달러나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지금 원자재가 없네요. 황금. 자, 황금의 노동자가 없습니다. 예산을 높여주고요. 그러면 바로 5명 풀로 들어옵니다. 아주 좋죠? 요원이 또 생겼네요. 요원 원예가 전술가. 원예가를 여기다가 한명또 배치를 해줄게요. 여기는 제2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산부인과 입원 시설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요원을 볼까요? 여기 아무도 없나요? 자, 관리자, 자본가, 전술가. 일단 요원을 여기 배치를 하고요. 보면 여기에 지금 자본가를 놔도 되거든요. 수익이, 카지노가 수익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놓으면 좋은데 관리자도 괜찮네요. 관리자도 괜찮고 관리자를 갈까요? 여기 일단 축제가 놔둘게요. 고민됩니다. 관리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다니. 이거 업그레이드 안 하고 있었네요. 설탕을 지어놓고. 자, 효율 증가, 코코아.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불만. 협상하러 갑시다. 어디죠? 여기네요. 자, 협상. 종고 건물 1개 건설. 건설해주겠습니다. 지진. 오 마이 갓. 자, 화면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도 흔들리고 계시죠? 모바일로 보신다면 스마트폰을 같이 흔들어 주시면 마치 지진을 겪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파손 내체, 파괴 세체. 굉장히 지금 피해가 심해요. 그런데 9,500달러밖에 못 받았고요. 일단 한번 볼게요. 파괴. 파괴까지는 괜찮습니다. 수리하고요. 여기도 수리하고. 수리 비용은 크지 않아요. 자, 의학 제품 5천 수술 일단 수락해 놓고. 파괴된 데가 또 어딨죠? 여기 완전 날아갔네요. 항구가. 재건을 해줍니다. 안 보여요. 농장이 하나, 그렇죠. 여기랑 재건 빠르게 진행을 해줄게요. 소련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관계가 좋아졌답니다. 뭔가 또 파괴된 것 같은데 이게 다인가요? 자, 여기 교회 수리해주고요. 여기 봅시다. 수리. 순식간에 또 재정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자, 돈이 들어오면서 바로 수리를 해주고요. 다 재건을 했습니다. 일단 현재 커버는 했고요.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돈이 지금 많이 들어왔는데 제약회사. 여기서 하나 연구를 하면서 해야 될게 바로 이 평화적 핵 개발입니다. 이거를 최대한 빠르게 올리도록 할게요. 자, 슈퍼마켓을 하면서 원자력 개발부터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공항, 자동차 공장 핵 개발 들어가겠습니다. 군사시설을 하나 배치를 해주고요. 이쪽도 하나가 필요하죠. 여기에다가 하나를 지어주고요. 도크사이트. 자동차를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종교 건물.
교회가 되려나요? 성당. 성당 되긴 하는데, 와, 금액이 장난 아니죠. 저는 병원이나 지을까 했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만 건설을 하면, 전력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버텨볼까요? 일단은, 우라늄을 이제 생산을 슬슬 해줘야겠네요. 우라늄이 여기에 있으니까, 광산을 일단 지어주고, 그렇죠. 초보와 고수의 차이. 연구가 개발이 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개발된 것 마냥, 연구가 완료된 것 마냥 지으려고 했죠. 유정이나 하나 건설을 해주고요. 좋습니다. 자, 세관 업그레이드 해줬고요. 은행 하나 들어갈게요. 자,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자, 고기, 파인애플, 커피. 파인애플이 제가 없나요? 자, 파인애플 있습니다. 파인애플 있고 물고기가 없는 게 지금 가장 힘든데. 여기 물고기가 있네요. 여기 하나 해서 부두를 지어줘도 되겠네요. 여기는 길을 대충 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놔주고, 이제 대충. 일단 부두부터 건설을 못합니다. 부두 건설 못합니다. 볼까요? 재정 일단 들어왔고요. 우선적으로 일단 할 거를 약간 생각 중이에요. 25,000달러. 9,000. 은행 하나 일단 건설을 할게요. 은행부터 하나 건설을 해주고, 여기 이렇게 해놓을까요? 자, 여기에 화기애애 따뜻한 칭송 하나 보 대표단 하나 보낼 거예요. 퀘스트나 하나 받아볼까요? 자, 새로운 원유 시설 건설. 수락시 원유 기술을 획득하는데 이미 습득했죠. 자, 만족도부터 볼게요. 재정 있을 때 종교 교회라도 지어줘야 되나요? 지금 오락이랑 지금 종교가 너무 안 좋아요. 애들을 만족시켜주겠습니다. 자, 믿으세요. 허스키교 하나 만들고, 주거지 오락. 오락 딱히 지금 당장에 재정도 그렇고 할게 없는데. 강철, 통나무. 자, 오락시설을 한번 볼게요. 휴양지. 시민 및 휴양지. 레스토랑 일단 가겠습니다. 레스토랑이라도 조금 지어주고, 조금은 만족도가 오르겠죠. 여기도 레스토랑을 식사하세요. 아웃백입니다. 자, 건설을 해줬습니다. 재정은 다시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고요. 발전소 한번 봅시다. 400와트를 생산을 하는데 다 찼네요. 일자리, 문맹. 사람이 너무 모자라요. 자, 진료소 업그레이드가 둘다 됐죠. 그렇죠. 출산율을 높여줬는데 안 되고 있네요. 자, 전술가, 자본가, 건물 수익, 오페라에 볼까요? 구두쇠? 구두쇠보다는 수익 230.
아, 280? 280이면 구두쇠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산. 건물 수익을 받는 오락시설. 딱히 없네요. 추천 건물, 옥수수. 그렇죠. 옥수수 좋습니다. 옥수수로 여기에 옥수수를 넣고 나중에 기계식 농장 같은 거 가면 좋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이왕 하는 거 옥수수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지어주겠습니다. 여기 좀 잘리네요. 이렇게 그냥 바로 두개 넣고 진행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에 운송 건설이 있고요. 벌목소 유종, 부두도 생각 중이었고요. 서커, 아, 이거 좋죠. 근데 지금 문맹 노동자가 많이 없어요. 돈이 9만 달러? 전술가. 딱히 올릴 수 있는 게 애매하네요. 이거 하나 10만 달러. 레벨 증가해주고. 자. 무직. 약간 교육이 필요한 것들로 건설을 해줘도 되니까. 가구 공장 지금 고민 중이고요. 가구 공장 생산 가능하네요. 건설 가능하고, 군사 시설 보건 만족, 원유. 위맵에 원유가 또 있었나?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 콩 지어줍니다. 지어주고, 원유가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네요. 근데 좀 머네요. 핵발전소 완료됐네요. 우라늄 바로 가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만 달러까지 지금 된 상태에서, 자, 불만 한번 체크해서 협상하고요. 공장 수를 2까지 감소. 지금 나랑 장난해? 이 비싼 공장을 군대 파견합니다. 재정이 들어왔을 때 우라늄을 건설을 해주겠습니다. 광산 바로 지어주고요. 너무 다된줄 알았는데. 아, 아직 안 됐네요. 10달 필요합니다. 10달. 슈퍼마켓은 하나 지어줄게요. 바로 지어줍니다. 돈도 벌고, 만족도도 높여주고. 여기 빈곤 유복으로 바꿔주고요. 아,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네요. 지금 주거지를 막 건설을 해놓고 전부 다 빈곤인 상태 그대로 놔뒀었네요. 지금 제 국가는 유복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바꿔줍니다. 여기 예산을 높여주면 요구 재산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거지를 세팅해주면 됩니다. 자, 새로 생긴 공장에서 완전 커다란 억장을 주문을 했대요. 자, 좋아요, 좋아. 이제 널빤지로 가구를 가공해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증가하고, 이거는 좀 보류해둘게요. 증가해도 되겠네요. 고졸자 증가하면서 엄청 많이 늘었네요. 8명 증가. 근무 환경 높여주고, 생산 주기. 금과 널빤지를 둘다 필요로 한대요.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현대의 해제. 롤러쉴. 예산 증가. 그대로 진행해줍니다. 자. 병원 가능하네요. 병원 좋아요. 병원 좋습니다. 잠깐, 산업에 좀더 볼게요. 자동차, 초콜릿, 가구, 제약회사. 제약회사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병원 갈게요. 보건 만족도 퀘스트도 있긴 하니까. 자, 병원으로 하나 건설을 할 건데, 일단 길을 한번 놔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헐? 왜 이렇지? 그렇죠. 직진. 병원을 병원 하나 건설을 하겠습니다. 허스키 호스피탈. 자, 건설했고요. 옥수수 농장을 계속 추천을 하네요. 옥수수 농장 하나 더 지어주죠. 여기는 농장 지역입니다. 근데 위치가 좀안 좋네요. 이렇게 지어도 괜찮은데. 길을 놓을 걸 감안을 해서 이렇게. 좋아요. 여기 이제 옥수수. 남는 이제 짜투리 공간에는 라마 더 지어줘도 되고, 아니면 다른 고기 목장 이런 것까지 건설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재정은 계속되고, 영감에서 업그레이드 상태 살짝만 봐줄게요. 막사 업그레이드를 못합니다. 이거는 MK2 업그레이드 가능하니까 해주고요. 경제 및 대외 관계, 은행. 은행 건설도 완료되고 한 번도 안 봤죠. 자, 여행자. 현재는 여행자 업그레이드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관광객이 한 명도 없거든요. 관광 쪽으로 뭔가 올리려고 하면 재정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만족도 또 문제입니다. 치안, 오락. 이번 시스템에서는 오락시설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은데 애들이 굉장히 놀고 싶나 봐요. 오락이 너무 낮아요. 자, 오락시설 좀 볼게요. 국립공원, 박물관. 오, 박물관 괜찮은데요? 아니면 행글라이더. 친환경 관광객들이 좋아하네요. 카바레. 카바레 없죠. 카바레도 하나 지어줄게요. 와, 이쪽 경찰서 하나 지어주긴 해야겠네요. 치안이 장난 아닙니다, 여기. 경찰서 슬슬 하나 지어줘야 될것 같고요. 돈이 있는 김에 바로 지어줄게요. 자, 뻘거죠. 뻘건 게 아니고 시뻘거네요. 자, 하나 여기에 지어주고요. 우선순위 높여주고, 이 근처에다가 하나 더 지어줘야 될것 같긴 했습니다. 자, 길을 한번 확장을 이제 준비를 하고, 경찰서, 주거지, 만족도, 종교, 주거지 건설을 슬슬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측량 선포를 한번 하고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2 주거지역. 굉장히 큰 주거지역으로 갈것 같습니다. 여기 광산이 하나 있는데, 이게 보크사이트였죠? 그렇죠. 보크사이트 미리 한번 터주고요. 길을 좀 멋있게 놔볼까요? 이렇게 한번 놔주고. 뭐 멋있거나 그러진 않네요. 일단 길은 이어졌습니다. 자, 대규모 농장 옥수수 굉장히 계속 요구하네요. 아, 완료가 안 됐구나. 자, 주거지 아파트로 이제 건설을 하기 전에, 자, 측량. 분리수거는 무조건 좋은 거고요. 유압시추도 조금 이따가 해줘도 될것 같아요. 강강화, 비밀경찰, 산업화, 유상보건. 산업화도 지금 이제 들어가도 나쁘진 않고요.
도시개발 이거를 지금 하려고 했는데 17,000 만 달러, 2만 달러 재정되네요. 자, 인구조사 하나 들어가주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을 하고 아파트 한채될것 같은데, 한 채. 아, 한 채도 안 되네요. 불만이 이제 많죠.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이제 군사도 약간 신경 쓸 때가 된것 같아요. 금지법 측량 공포. 제가 이거 왜 했죠? 아, 금지법 측량. 아, 이거를 해야 하나요? 범죄가 심각하게 증가합니다. 일단 킵해둘게요. 킵을 해놓을게요. 왜냐면 지금 제가 군사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군사기지 하나밖에 없고 막사도 하나 끼케야 이제 요새 정도로 방어를 할수 있는데, 한번 지금 전쟁이나 반란 일어나면 그냥 게임 오버 될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 안전하게 갈게요. 이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허! 왜안 지어져? 왜안 지어지죠? 저기 뭐가 있었나요? 아, 지었구나, 이미. 자, 측량 한번 공포했더니 생각보다 예산이 효율 있게 건설된 것 같아요. 아까 8,000달러일 때한두채 정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무려 네 채나 지었습니다. 자, 빈곤자들은 좀 찾나 본데 한번 볼게요. 무주택자 재산을 볼까요, 애들? 유복이 472인데 유복으로 세팅을 굉장히 많이 해줬는데 애들이 안 들어오네요. 예산 좀더 높여주고. 자, 지지율은 약간 올라갔는데 오락, 음식물, 식료품점 없네요. 어디 갔죠? 식료품점. 아, 여기 이건가? 그렇죠, 슈퍼마켓. 아, 오락이랑 음식점. 오락이랑 음식점을 많이 봐줘야 되고요. 무역 한번 생각나는 김에 볼게요. 시가 약 900달러. 경강철, 석유는 보류해 놓겠습니다. 석유랑 석탄 이런 건 원자재는 제가 웬만해서 수출을 안 합니다. 자, 시가나 일단 갈게요. 이참에 대사관 가서 상황 좀 지켜보고 여기 칭송 보내고 바로 수출하면 되겠네요. 칭송했는데 안 했나? 아, 취소했나 보네요. 자, 시가라도 일단 노는 것보단 나으니까 세척 배치합니다. 아, 놀고 있는 데가 많네요. 널빤지 공급이 안 되고 있고요. 여기는 문제가 뭐죠? 둘다 인풋이 없어요. 여기는 철이 안 들어오고 있네요. 봅시다. 운송사를 조금 더 건설을 해줘야 될까요? 여기는 지금 통나무가 안 들어오네요. 통나무 봅시다. 제재소가 이쪽에 있어요. 여기 효율을 높여서 애들이 좀 많이 들어오게 해주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꽂혔죠. 카바레. 자, 오락시설 됐는데 경찰서 너무 많이 필요해요. 큰일 났어요. 자, 원자력 해제가 되면서 제가 광산 우라늄을 건설을 할수 있습니다. 길을 좀 터서 왼쪽 언덕 지역에, 무조건 언덕 지역이 좋습니다. 발전소는 재난 같은 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라늄 아니죠 핵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4만 달러가 필요하네요. 물고기요. 그렇죠. 부디도 빨리 건설을 해야죠. 그런데 원자력을 건설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까먹고 있던 거 지금 라이스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건설 좀 전에 가능했는데 또 재정이 이제 건설 가능하네요. 원자력 발전소 일단 건설을 해두고 자 여기에다가 건설을 해놓을게요. 여기에 건설을 하고 협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을 어디서 해야 되죠? 이 지금 맵이 클릭이 안 돼요.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협상 호화 오락 건물 1개 건설. 호화 오락 정도야 뭐 건설해주면 되죠. 근데 어떤 걸 해주냐? 박물관을 해줄 수 있으면 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관광객들이 올 예정이고요. 황금은 아직 여유가 됩니다. 문맹 노동자가 너무 적어요. 헌법을 개정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비자가 아니고 이민자로 일단 60개월만 유지할게요. 고등학교도 지금 건설은 해줘야 되긴 한데 고려를 조금 해주겠습니다. 옥수수 효율을 높여주고 싶은데 안되네요. 제가 바보같은 짓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에 건설을 한게 옥수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세개 다 설탕입니다. 큰일났어요. 하지만 뭐 설탕이 있어도 나쁘지 않으니까 바보같은 짓 했죠. 정말 정말 미련합니다. 이쪽 괜찮네요. 나중에 이쪽을 옥수수 지역으로 바꿔놔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하나 건설해 줄게요. 어쩐지 계속 옥수수 지어라 지어라 하더라고요. 설탕을 여기다가 하나 더 배치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나중에 봐서 저기 위에 있는 설탕은 뭐 파괴하도록 할게요. 설탕은 농장 근처에 거의 필수적으로 하나씩 짓고 있기 때문에 자 물고기가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좋고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애매하긴 한데 자 이쯤 사이에 놔두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이왕 지는 거 두 채 짓겠습니다. 부두 얘 길이 되게 애매하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딱히 마땅히 건설할 게 크게 없기 때문에 길을 애매하게 놔주려고 했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커브 길이 안 나오네요. 지금 예상하고 있던 길은 이런 길인데 물 때문에 안 되네요. 약간만 길을 이렇게 빼주고 1차적으로 빼주고 연결을 할게요. 자 상황 봐서 여기에다가 휴양지 같은 거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동안 전력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계엄령 선포를 해야 할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자, 오락시설. 오락시설을 박물관. 행글라이더도 괜찮죠. 박물관, 행글라이더. 박물관부터 갈게요. 오락시설을. 약간 애매하네요.
여기에 지을게요. 자, 아파트가 여기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아파트, 이렇게 지으면 되겠네요. 속도를 빠르게 해줘서 잘하면 박물관이 완료가 되면서 호화오락 건물, 이게 불만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오락과 동시에 오를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두달 남았으니까 한달 뒤에 이제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 전에 제가 파벌을 볼게요. 자, 이번엔 실업가와 자본주의자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혹은 종교인. 자, 세 개인데 유권자까지 생각을 해서 한다면 실업가 쪽에 인신 공격을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50%. 제일 비중이 높은 종교인들한테 가도 좋을 것 같긴 한데, 현재 머릿속으로 정확한 계산이 안 되네요. 낮은 입지 121명.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인신 공격 강력한.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달까지 재정이 안 들어오면 바로 계엄령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계엄령 선포는 웬만해서 하지 않는데, 자, 계엄령 선포해야겠네요. 재정이 계속 마이너스니까 이번엔 계엄령 선포로 목숨을 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엄령 선포했습니다. 선거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유서 깊은 여관 한개 보유. 지금 재정 상황이 유서 깊은 여관?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오두막 집천? 굉장히 큰 모기 하나가 지금 앞을 훅 지나갔어요. 손으로 휘저어 봤는데 잡으려고 못 잡았습니다. 자, 철강석이네요. 철강석, 여기 아까 모자라던데, 공급이 안 되던데, 봅시다. 그렇죠. 철이 지금 굉장히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철, 노동자가 없구나.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문제가 발생하고 있네요. 지지율 또 낮아지고요. 오락시설 하나가 건설이 될 거고, 음식물, 주거지, 종교, 오락. 이번 애들 너무 놀려고만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군사 위주로 일단 갈게요. 슬슬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군사시설로 이제 국력을 좀 높여보겠습니다. 설탕 업그레이드 하나만 해주고, 막사도 좀 지어주면 좋습니다. 철광석이 안 들어가는데, 자, 예산을 높여줬습니다. 예산을 높여주자마자 애들이 우르르. 역시 돈은 좋은 거예요. 자, 적대적 핵개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외세 침략은 피할 수가 있고요. 항공모함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외교관계 50. 미국과 굉장히 지금 좋아요. 입지가 85. 여기에 친선 한번 보내주고요. 원유시설 금지권. 금지법 한번 측면 공포해볼까요? 불안한데. 유서품. 마땅히 쉽게 지금 할 만한 퀘스트가 없어요. 원유도
애매하고. 그냥 건설만 해놓을까요? 원유도 지금 노동자가 없네요. 주거지요. 왜 들어와서 살지를 않을까요? 유복은 지금 남는데, 환자집 37. 환자집 37. 재산. 재산을 한번 봐주고요. 부자도 필요하긴 하네요. 부자. 부자는 지금 정말 살 데가 없긴 없을 거예요. 부자 동네라. 유복인데, 아파트. 유복이 지금 꽉 찼기 때문에, 아파트를 늘리면서 부자 동네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를 만들겠습니다. 여기 한번 기회를 좀 내줘야겠네요. 굳이 아파트 주거지역은 길 갖다가 안 붙어 있어줘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제 스타일이 안 붙여놓으면 이상할 것 같아요. 국립공원 이쯤에 한번 만들어주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오락도 올릴 겸. 여기 괜찮네요. 좀 주거지역이랑 거리가 멀어서 수익적인 면에서 애매하긴 한데, 지금 라이스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유서 깊은 여관이 따로 있고요. 음식물도 다양성이 없어서, 그렇죠. 굉장히 지금, 만족도가 낮아요. 음식 쪽에서도. 그래서 설탕을 다른 걸로 바꿔보라고 하십니다. 그 조언 이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에 일단 국립공원을, 하나 배치를 하고요. 옥수수를 지금 건설 중인 게 있으니까, 여기 건설 우선순위를 일단 높여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좀 볼게요. 상황을 잠깐 지켜보고, 자, 만족도, 음식물 23, 오락. 고기가 없었나요? 제가 목장에. 원자재, 목장, 소, 염소, 라마. 돼지는 없네요. 돼지도 여기다가 좀 지어줘도 될것 같아요. 효율이 좀 좋은 데가 없을까요? 여기도 나쁘지 않겠네요. 근데 벌목수 때문에 키핑하는 중인데, 여기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이쪽은 농장이나 그런 거는 최대한 피해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에 하나 지어줄게요. 고기로 통조림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더 건설을 해줄까 생각 중입니다. 위치가 애매하네요. 여기에 길을 터서 여기다 지어줄게요, 그냥. 방금 모기한테 물렸어요. 뭔가 따끔해서 봤더니 모기가 한 마리 제 피를 쪽 빨아먹고서 날아갔나 보다. 저도 지금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픈데, 저보다 밥은 잘 챙겨 먹네요, 모기가. 모기만도 못합니다, 지금. 자, 길을 놔줄게요. 여기도 우선순위를 높여주겠습니다. 유서 깊은 여관 말씀하신 거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자, 고대 유적지, 관광업. 있네요. 그렇죠. 있네요. 인근에 있는 식민지 건물 수만큼 서비스 품질이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효율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요새 옆에다가 지으면 효율이 높아집니다. 유일하게 식민지 건물로 인정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지를 건설을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무역 상태 살짝 좀 볼게요. 씨가 세척, 보석 세척. 아니네요. 강철도 수출하고 있네요. 수출 상태는 나쁘지 않은데 좀 괜찮은가 한번 보겠습니다. 1000달러. 천연가스 안 보고요. 씨가 보석. 가구도 수출을 한 척만 보내놓을게요. 가구 공장이 제가 있기는 있으니까. 읍스, 이제 시작됐죠. 자, 게임 오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또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두 개의 방군 부대예요. 이 정도는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굳이 안 봐도 알아서 막을 것 같아요. 군사 기지도 높여줄게요. MK2 업그레이드 제가 아까 했죠? 아, 네, 했고요. 자, 무난하게 여기는 이번에 막을 것 같은데 우선권 높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감시탑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요. 아, 빨리 모기 잡고 싶어요. 갑자기 모기한테 한 대 물리니까 너무 신경 쓰여요. 한 대 물렸는데 너무 간지럽고요. 아, 모기. 반란군은 이번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부터 슬슬 군력 강화에 좀 신경을 쓰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군사시설이 완료되면서 퀘스트가 완료가 될 거고요. 봅시다. 은행 한번 건물을 볼까요? 뭘 지으면 좋으려나. 현재 상태에서 정밀공장 부두 서커스. 서커스도 오락시설이 딱 좋긴 한데 지금 문맹 노동자가 너무 많이 모자라서 서커스를 짓기에는 애매합니다. 자, 호화 오락 탱글라이더를 건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탱글라이더가 가격도 괜찮고 성당도 좋죠. 재정이 될 때 성당도 좋고요. 군사기지는 될 거고 여긴 또 왜 이렇게 치안이 안 좋죠? 여기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요. 여기가 정말 심각하네요. 여기에 이제 오락시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일단 경찰서 하나 지어주고요. 업그레이드 아까 지었던 경찰서 업그레이드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고 박물관 임금 모든 고등학교 효율이 25 증가합니다. 네, 고등학교 없는데 고등학교도 지금 지어줘야겠네요. 그렇죠. 고등학교랑 대학교 업그레이드도 한대 되네요. 아, 모기를 볼에 지금 한대 물린 것 같아요. 아, 죽겠네요. 자, 관광지 지금 하나 지어줄게요. 미사 깊은 여관을 굉장히 뜬금없게 여기에 하나 지어주겠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네요. 좋네. 예상 효율 82. 그렇죠. 멀어질수록 효율이 떨어지는데 여기는 지형상 굉장히 좋네요. 근데 요새 옆에 그냥 지어줄게요. 콩 짓습니다. 자, 여기 국립공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됐나요? 안 됐네요. 근데 왜 클릭도 안 될까요? 안 지었나? 국립공원 지었는데 건설을 했는데 클릭이 안 됩니다. 자, 한번 보고요. 자, 반란군은 예상대로. 와,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쓰나미입니다. 지진이랑 쓰나미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노스모킹호의 탑승은 무역선. 와우 와우. 자, 뭐가 완료가 됐죠? 군사시설이 완료가 됐네요. 그러면서 공짜 군사시설 한 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공짜 군사시설. 이거를 지금 당장 안 쓰고, 좀 있다가, 또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함선. 아, 그 뭐죠? 항공모함. 그렇죠. 항공모함을, 연구를 완료하고 나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총 7, 수리해야 될게 7개입니다. 어딨죠? 어딨죠? 삽질. 여기 또 데모가 일어났네요. 협상 한번 해볼까요? 융자 보조금 7년 공포. 잠깐만요. 융자 보조금 7년? 2000. 주거지에 살기 위한,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허스키 트로피코에 오셔서 거주를 하시게 되면 제가 대출을 하실 때 보조금도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오셔서 편하게 거주하시기 바랍니다. 오락시설 굉장히 많습니다. 카지노 가서 잭팟도 한번 터트리시고요. The USA has 자, no 대사관의 미국을 찬양. official alliance for 미국 관계가 pro-Russian 좋아진대요. China.퀘스트 하나죠. The USA 선택적인 퀘스트가 아니고 그냥 가서 칭송하면 되는데, 지금 그냥 가서 칭송해도 괜찮겠네요. 만 달러, 산업 사치품 건물 한채 공제. 와, 굉장히 좋네요. 그냥 산업 건물도 아니고 산업 건물 중에서 사치품입니다. 이러면 거의 대부분 비싼 애들이죠. 바로 건설 들어갈게요. 자동차 공장 들어갑니다. 자, 봅시다. 보크사이트 있고, 보크사이트 제가 건설을 했었나? 초콜릿 공장 전자제품. 이게 지금 제일 좋긴 한데, 시대적으로 지금 어차피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보크사이트 안 지었네요. 일단 보크사이트 하나 들어가고요, 광산. 광산 들어가고, 물 보이는 거 빼주고요. 여기 파괴된 거 재건해주고, 자동차 공장. 보크사이트가 저기 있고, 석탄. 석탄이 이쪽에 가까운 데가 있나요, 또? 아, 여기 있네요. 그러면 자동차 공장은 이쪽으로 뺄게요. 딱 좋네요. 자, 여기에 전력이 들어올라나요? 길을 좀 놓고 건설을 해줘야겠네요. 이렇게 한번 놔주고. We have the military power. Now, 자, let's move 우리에게 down to 이제 the군사력이 designated building 있습니다. and see where it gets us. 초강력 무기를 보유했다고 선언하라. 선언 한번 할까요? 근데 제가 핵 개발이 안된것 같은데. 일단 보유했다고 선언하겠습니다. How could they? 아무도 저희를 안 믿는데요. 네, 뻥인 거 들켰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3개를 건설하면 군국주의자 관계가 좋아집니다. 저건 지금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건설을 하긴 해야 됩니다. 자, 자동 저장 한번 진행이 되고요. 자, 자동차 공장 하나 건설을 하고, 제가 잠깐 마이크를 끄고 토마토를 먹으면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토마토 먹는 소리에 되게 신경 쓰이실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잠깐만 끄고 진행을 할게요. 일단 자동차 공장을 짓겠습니다. 여기도 지형이 이렇게 지어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볼땐 평지로 보이는데, 여기다 짓고 토마토를 먹겠습니다. 쿵!